김대중 대표가 포착한 이슈도 확인해볼까요? 어떤 내용인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반도체 수출액이 월간 기준으로 6개월간 두 자릿수가 넘는 증가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반도체 대장이라 할 수 있는 엔비디아가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매출과 2분기 가이던스를 제시하며 시간 외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죠. 국내에서도 정부가 20조 원이 넘는 정책 자금을 투입해서 반도체 업종 전반을 지원할 방침이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 반도체 기업들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대중 대표는 오늘 또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반도체 쪽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어요. 네. 우리가 포착을 해봐야 될 텐데. 네. 자, 엔비디아 실적이 일단 나왔고 네.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반도체 하면 너무 포괄적입니다. 네. 그래서 어떠한 핵심적인 종목에 대해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어느 타이밍에 그쵸. 맞춰야 되는지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쵸. 일단 최근 시장에서의 시장 분위기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음식료, 전력기기, 화장품 같은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그쵸. 있죠. 네. 이 업종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실적 잘 나오는 거? 수출입니다. 수출.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오는데 이 실적이 잘 나오는 기반이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돼서. 측면에서의 실적이 잘 나오고 호실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반도체는 앞서 우리 앵커가 얘기해 준 대로 당연히 네, 최근 수출 상황이 굉장히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반도체를 접근하실 때 종목수가 한 120개 되는데요. 소재냐 부품이냐 장비냐.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를 바탕으로 해서 AI 반도체 기반으로 한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게 기본적인 시장의 원리라고 많이 생각하십니다. 근데 네. 저는 생각을 약간 변화해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엔비디아 실적 기대치 이상의 실적에 대해서 반응하는 한미반도체라든가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의 움직임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런데 최근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종목 간의 흐름을 잘 판단해 보게 되면 하이닉스는 비교적 움직임이 탄력적인 반면에 삼성전자는 안 움직였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영업이익률이죠.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20% 초반이거든요. 삼성전자는 10% 초반입니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20% 중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반도체 내에서도 종목 선정을 하실 때 마진율이 얼마이냐. 오늘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 단위에서의 성과도도 물론 예상치 이상이었습니다. 네. 더 중요한 것은 마진율이죠. 그쵸. 기존의 마진율이 75%였는데 79%였어요. 그로스 마진이 거의 80%가 나왔습니다.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예. 100원을 팔아서 80원이 남다고. 네. 우리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단순하게 매출 기준으로 판단하면 엔비디아 2배 이상이에요. 삼성전자가. 그러니까요. 엔비디아가 265불이기 때문에 대략 한 35조 원 되거든요. 삼성전자 75조 원은 육박합니다. 2배 차이인데 주가는 왜 이렇게 탄력적이에요? 많이 번다는 거죠. 팔아서 많이 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을 선정하실 때도 마진율이 높은 종목 위주로의 소부장을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단순하게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이냐 이 관점으로 우린 약간 벗어나서 소재 부품 장비 중에서 우리는 소재를 좀 봐야 된다는 측면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화이트리스트 사건이 있으면서 그 당시에 소재 국산화한다라는 내용의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소재 같은 경우는 국산화하면서 핵심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마진율이 높다는 거예요.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가가 순환하고 소부장 내에서도 어떤 그 시세 흐름이 순환한다는 측면에서 최근에서 장비단에서의 AI 공정 관련주들이 주가 상황에서 탄력적인 모습에서의 흐름을 보여줬다면 다시 소재로 이동하는 형태에서의 그 반도체 수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소재단에서의 그 실적 고정과 전반의 영업이익률이 높은 마진율이 높은 이 섹터에서의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당연하게 AI 움직이지만 네. 우리는 다음 흐름을 판단해서 소재단의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그다음에 스텝을 우리가 밟아보자라는 의견이셨어요. 결국에 마진율이 좋은 반도체 중에서도 마진율이 좋은 종목들을 골라보자라는 그런 의견이셨는데 그럼 최근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 흐름 좀 체크하고 바로 골라보겠습니다. 고은별 앵커 확인해 보시죠. 네, 엔비디아가 시간에서 급등을 하면서 지금 날아오르고 있죠. 1분기 매출액 좋았고요. 가이던스 괜찮았습니다. 특히나 데이터 센터의 매출액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 426% 증가한 것도 특징적인데요. 오늘 수많은 반도체 관련 기업들 가운데 엔비디아와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추려봤습니다.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가 있겠죠. 전일 2% 그리고 5%가량의 강세를 보이면서 기대감이
상황이 미리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SK 하이닉스는 HBM3 생산 수율이 80%에 육박한다는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고요. 오늘 과연 직접적인 수혜를 받으면서 20만 원 다시 돌파할 수 있을지 이 부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미반도체도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HBM 대장주 중 하나인데 전거래 5%가량 상승했는데 오늘 15만 원선 시원하게 돌파할 수 있을지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엔비디아 대장주로 함께 거론되는 소형주는요, NDS테크입니다. 엔비디아와 협력 관계에 있는 회사이죠. 전일 0.6% 상승했고요. 그 전거래일에도 강한 오름세가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CLL과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와 고객 관련 회사로 엮여있는데 추세를 봤을 때는 어제는 하락하면서 살짝 꺾이긴 했지만 그래도 단기적인 5일 차트를 봤을 때는 꾸준한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이슈가 있을 때마다 움직이는 기업들 오늘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소재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는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주가 흐름 확인을 해봤습니다. 공교롭게 고은별 앵커가 엔비디아 관련주들을 많이 소개를 해줬는데 네. 우리 김대준 대표님께서는 한 스텝 더 가보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소재 관련 어떤 종목 볼까요? 첫 번째는 솔브레인입니다. 솔브레인. 뭐 실적이 좋다는 거 이미 기사화에 대해서 나왔어. 네, 그렇죠. 소재단에서의 그 업종의 격포제가 최근에 있어요. 뭐냐면 최근에 그 반도체 D램이나 낸드 같은 경우에 연초 대비해서 20, 30%씩 가격이 올라갔다는 건 뭐 다 아는 사실이지 네네. 않습니까? 판가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납품가도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원자재 가격. 우리가 이제 소재라고 하면 예전에 기억을 해보시면 뭐 불화수소 99.99% 뭐 이렇게 네. 이제 아주 정제화된 그 소재를 만드는 그렇죠.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화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불화수소를 수입을 해야 됩니다. 이 원자재 가격도 지난해 지지난해 대비해서 많이 가격이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은 내려가고 판가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양겹으로 이게 그렇죠. 이익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재단에서의 상황은 당연하게 D램과 낸드 쪽에서의 상황이 긍정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소재단에서 최초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진행하는 게 뭐 식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소재단에서 진행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소재 기업들에 대한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의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서의 고점 부근에서의 상황을 돌파 직전에서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소재단에서의 주가가 가장 강했던 시점은 지난 2021년도였습니다. 네네. 일본과의 그 무역 분쟁 있었던 시점에서 국산화되면서 주가가 이때 소재 관련 주들만 주가 움직였거든요. 그쵸. 그때의 고점이 아마 37만 원 정도 37만 2,600원 될 겁니다. 네. 최근 내에서의 고점은 한 32만 원 뭐 전후로 한 가격인데 이 가격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가격에 그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37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흐름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소부장 내에서 소재와 부품과 장비가 순환하면서 한 차례씩 시세 연동해서의 상승 흐름을 주도한다라는 말씀을 네. 드렸었는데 장비단에서의 흐름이 지금까지의 흐름을 주도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다시 리사이클링 돼서 소재로 가는 과정에서 솔브레인 최근 내에서의 가격 진행 상황에서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에서의 신고가 영역에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현 시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가격적으로 본다면 부담 없습니다. 32만 원 전후로 해서 진행을 하신다면 고점 돌파 수준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매물이 이제 없거든요. 가벼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앞에 21년도 고점 37만 원까지 무난하게 바라보면서 추세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손절가도 짧게 잡으시면서 이제 30만 원 정도 이렇게 잡아가셔서 진행을 하신다면 무난하게 안정적으로 흐름의 추세에 맞춰서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솔브레인 말씀해 주신 것처럼 52주 신고가 요즘 네. 계속 행진 펼치고 있는데 뭐 솔브레인이 근데 뭐 반도체만 하는 것도 아니고 디스플레이나 2차 전지 소재 쪽도 다 하잖아요. 그렇죠. 이 나머지 쪽도 나쁘진 않은 거예요? 당연하게 그 디스플레이 쪽도 최근에 수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쪽 네. 업황도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의 시장에 계속 매출처가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소재단에서의 종목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현재 발현되고 그렇네요. 있는 상황이거든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솔브레인 첫 번째 종목으로 봤고요. 하나 더 볼까요? 네. 하나 어떤 소재 두 번째는 동진세미컴입니다. 동진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주가가 바닥점에서 찍고 올라갈 때는 보통 턴 어라운드 종목이 주가의 탄력이 강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네. 계속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물론 안정적으로 우상이 하겠지만 탄력적인 측면에서 높은 수익률을 우리가 기대할 수는 없는데 그간의 실적이 안 좋았다가 실적이 좋아지는 국면에서 전환점이 있는
이런 업종의 종목들은 주가의 탄력이 굉장히 좋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같은 소재단에서의 종목이지만 동진세미컴은 실적이 우상향되는 흐름에서의 진행이 되고 있다. 특히 앞서서 소재 관련 산업에 대한 전반의 흐름이 개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러면 솔브레인의 주가 탄력이 1차적으로 움직임이 진행되고 후발주로에 따라가는 흐름으로서의 종목으로 동진세미컴 같은 종목들의 흐름들이 좀 더 가속화되는 현상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동진세미컴을 두 번째 픽업 종목으로 선정을 했고요. 이 종목은 소재 관련해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관련한 산업 이외에도 연료전지라든가 기타 추가적인 사업에 대해서도 계속 역량을 집중하고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 가치가 풍부하다는 말씀에서의 상황을 그렇네요.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동진 세미컴은 두 번째 픽업 종목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요. 가격적으로도 조정을 받으면 아래 하단부에서 아주 낮게 잡아야지 이런 맥락에서 접근보다는 현재 자리를 잡고 움직이려고 하는 시점에서의 가격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가격 수준에서 한 대략 1, 2% 정도? 요 정도 내외에서의 가격에서 진입 구간에서의 흐름을 잡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한 5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가격 대비해서 최소 15% 정도의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흐름에서의 가격 진행이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네. 이런 맥락에서 솔브레인 두 번째 종목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입니다. 동진 세미캠이죠. 아, 동진 세미입니다. 동진 세미캠. 그렇습니다. 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도 좋고 최근에 동진 세미캠 연기금에서도 좀 매수가 들어오고 동진 세미캠 나쁘지 않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길 대표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길 대표님도 이 반도체 쪽에 소재 쪽에 어떤 종목 좀 보세요. 소재 얘기하는데 그 원익을 얘기 안 할 수는 없는데 원익 QNC 쪽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최근에 주가 흐름도 보시면은 거의 상단 정고점까지 올라갔다가 살짝 또 쉬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반도체 쪽이 왜 이렇게 빨리 사실은 HBM 쪽만 먼저 가고 있었는데 소부장 쪽에서 원익 QNC가 왜 이렇게 빨리 갔냐를 보신다라고 하면 실적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가동률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쪽이 어찌됐건 많이 돌리면 매출 늘어나는 구조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쿼츠 같은 경우는 교체 주기가 그래도 빠릅니다. 한 3에서 6개월 정도 되는데 미세화 공정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또 플러스 알파로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글로벌 MS도 굉장히 높습니다. 한 20% 넘어가면서 글로벌 1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반도체 쪽에서 안 좋다라는 얘기 나오는 거 없잖아요. 기존에 이제 레거시 쪽도 살아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처럼 저는 수혜는 또 원익 QNC가 가장 먼저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정고 좀 뚫고 계속 올려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원익 QNC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익 QNC도 뭐 아까 김대준 대표님 말씀해주신 흐름이랑 비슷해요. 2021년에 고점 한번 그때 터치하고 지난 5월 13일에 한번 돌파했는데 다시 좀 내려왔거든요. 지금 그냥 접근해도 괜찮다고 저는 지금도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사실은 더 아래로 빠지려면 1분기 실적이 조금 잘 안 나왔어야 돼요. 근데 1분기 실적이 잘 괜찮게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점은 이미 넘어섰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예상 그 영업이익도 작년 대비하면 거의 5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싸게 사는 거는 지금 어려워요. 그러면 흐름상 올라가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저는 지금 위치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원익 QNC까지 36,000원 돌파하는지 여부가 일단은 저항선 중요할 것 같아요. 원익 QNC는 한번 잘 살펴보시고 반도체 소재 쪽으로 우리가 한번 좀 한 번 더 스텝을 밟아서 시야를 넓혀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엔비디아 관련주도 좋지만 이런 소재주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슈레이더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